여음 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여음은 열다의 명사형으로 더 좋은 가치를 통해서 사회를 열어나가겠다. 문화예술이 사람들한테 가장 널리,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나눔재단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로스 이름은 플로는 번영하다, 만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고요. 어스는 말 그대로 우리들, 플로어스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이 좀 더 올바르고 좋게 만개하고 번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담은 팀명. 안녕하세요, 플로어스입니다. 저희 플로어스는요, 사회적 기업 최초 걸그룹으로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저희 노래와 안무에 담아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관련 있으신 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쉽게 공감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 때마다 와주시는 농인분이 계세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연 찾아와 주실 때마다 보람차고 저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더 크게. 작년 12월 달에 플로어스쿨이라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미니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머스커레이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가면을 쓴 것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곡에 담아내기를 하는 노래이고요. 백일몽이라는 노래는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로하는 노래인데요. 저희 플로어스 멤버 중에 직접 작사를 해서 좀 더 의미를 더하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나 공연이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에 좀 사회적인 가치를 담아서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제 영상에 담아서 다큐멘터리라든지 시장의 반찬이다 같은 경우는 예능이거든요. 이런 예능이라든지 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이제 작년부터 피력을 했고요. 뭐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